내가 스탠다드하게 입는 데서 조금 퀄리티가 그래도 준수한 걸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밝은 색상의 다른 아이템들, 그 다음 요런 식으로 이 무드를 맞춰줄 수 있는 아이템 하나 정도로 하면 겨울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밝은 느낌으로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제목에서 보셨듯이 겨울 아우터를 조금 스타일링한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저랑 같이 보실 겨울 아우터 브랜드는 TNGT고요. 예전에 제가 비 맞으면서 TNGT를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옷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스탠다드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스타일링 자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차별화된 방법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조금 많이 넣어서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완전히 패딩하고 코트, 이제 겨울 아이템들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할 건데, 패딩이나 코트 외에도 아우터 제품 말고도 이제 이너도 조금 까실 수 있는 니트 제품 이런 것까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겨울 스타일링 자체를 제가 이제 조금 많이 찾아보면서 봄이나 가을 이렇게 약간 얇은 아우터가 들어가는 계절보다 스타일링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재밌게 가져가시기가 조금 힘든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가져가실 수 있게 일부러 착장 자세를 조금 더 재밌게 짰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착장 이렇게 보시면서 가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다 링크 밑에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또 영상 보시고 나서 들어가서 한번 제품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바로 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 그 처음으로 니트 제품부터 조금 보시면 니트 제품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솔리드 이제 아트웍 없이 뭔가 컬러나 이런 터치감만 들어간 니트들을 좀 찾고 계실 텐데, 요 제품이 왜 괜찮냐면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습니다. 제가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고 뭔가 여러분들 딱 입었을 때 그 단품 느낌을 연출하시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겨울 니트라고 해서 이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코트나 아우터를 벗으셨을 때 안쪽에서 단품,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거 이너로 입은 게 아니라 단품으로 입었다 이런 느낌을 주시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치감 이런 거 좋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두께감, 핏감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네. 컬러도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쓰실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니트 먼저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고 뒤쪽에서 이제 저랑 같이 아우터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넘어갈게요. 처음으로 레더 패딩 제품 입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리얼 레더는 아니고 비건 레더입니다. 비건 레더. 근데 여러분들 요거 비건 레더도 조금 자세히 보시면 결 요렇게 들어가 있는 그레인이라고 하죠. 그레인 이게 조금 있어서 요런 게 조금 이펙트가 구현이 돼 있어서 뭐 사실 그런 부분도 괜찮고, 요즘 나오는 아우터도 여러분들이 뭐 조금 세세하게 보신다면 지퍼 같은 것도 요 2A 지퍼 요런 것들 보시는데 요 친구 2A도 돼 있어서 그런 연출도 가능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크롭한 기장감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요즘 나오는 패딩보다 조금 더 크롭한 기장감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포인트 주시기에 밑단 스트링 딱 조여서 한 번 더 연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스타일링에 대해 얘기를 해봅시다. 스타일링에 대해서 패딩 자체에서의 디테일이 겉감 자체, 이제 소재감 자체의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런 패딩으로 들어간 부츠처럼 위쪽에 퀴팅, 밑에 쪽에 퀴팅 이게 아니라 위쪽에서 레더, 아래쪽에서 퀴팅, 하지만 둘 다 겨울 아이템이고 이런 식으로 빼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저는 지금 좀 스타일링 자체를 라이트하게 했지만, 좀 가볍게 했지만 레더의 소재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무거운 소재감을 원하고 내가 무거운 느낌의 스타일링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뭐 패딩 자체가 스탠다드하지만 거기서 조금 차별점이 있는 부분들, 약간의 크롭한 기장감, 밑에 스트링으로 연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런 소재감에서 무거운 스타일링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패딩 스타일링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무겁게 가져가시려는 경향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컬러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두운 컬러들을 쓰시고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이런 무거운게 패딩을 가져가실 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컬러감 있는 핀이나 밝은 색상의 다른 아이템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 무드를 맞춰줄 수 있는 아이템 하나 정도로 하면 겨울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밝은 느낌으로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한 바퀴 되면서 이거 보여드리고 또 다음 아이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패딩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제 디자인은 사실 스탠다드합니다. 디자인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앞쪽에 이런 퀼팅 봉제선 없이 그냥 쭉 들어가고 아웃포켓에서 투포켓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는 일단 이 소재감이 조금 패브릭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약간 종이 같은 페이퍼 같은 이런 소재감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재감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안쪽에 안감이 이렇게 있어요. 안감이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되게 가볍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진짜 추운 날에 찍고 있는데 일단 보온성이나 이런 거 되게 괜찮고 안쪽에 안감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가벼워요. 여러분들이 이거 사이트 들어가시면 충전재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조금 스탠다드하게 좀 데일리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회사나 이런 데 출근하실 때 가벼운 패딩으로 입으실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가져가시기도 좋지만 지금 저는 약간은 빈티지한 무드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왜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패딩이 소재감 있잖아요. 소재감이랑 사실 이 패딩 아이템 자체가 디테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니멀하게 완전 확 가져가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패딩을 입을 때 스타일링 레퍼런스가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지금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고 보시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컬러감 있는 폴라탑 여러분들이 이제 블랙이나 이런 거 말고 조금 뭐 버건디도 좋고 브라운도 좋고 컬러감 있는 폴라탑까지 가져가 주시고 아래쪽에서 이제 데님에 왈라비 버건디랑 같이 베이지색 맞춰서 이런 식으로 쫙 깔아서 패딩 자체가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막 과한 디테일이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안쪽 자체의 무드를 조금 맞춰서 그 위에 패딩을 편하게 걸쳤다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겨울 시즌에 여러분들 스타일링을 하실 때 뭔가 계속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뭐 정말 패딩 자체에 뭐 컬러가 들어가고 이런 뭐 프린팅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트라이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탠다드한 패딩이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입을 때도 계속 내가 안쪽에 스타일링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겨울이지만 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레퍼런스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착장을 해봤습니다. 이거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리고 또 다음 제품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코듀로이로 된 패딩 제품이 뭔데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죠. 코듀로이 된 패딩 제품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패딩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포인트를 빼실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아까 뭐 보여드렸던 레더나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코듀로이 전판에 뭔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 말고는 뭔가 디자인성이 조금 과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선택지가 좁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더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아이템들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레더 패딩이 있을 거고 이런 코듀로이 패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듀로이로 된 패딩 자체가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굉장히 일단 소재감 자체가 웜한 느낌이 들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컬러감 자체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일어난 듯한 이런 소재감이거든요. 완전 단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컬러감 자체 좀 섞이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좋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밑에서 스트링을 이렇게 다 조절하실 수 있고 사실 이제 스타일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코듀로이 소재감이라는 약간 웜한 느낌을 주면서 거기에 이제 목도리까지 같이 가는 거죠. 이제 겨울 아이템들을 좀 때려박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스타일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보여줬던 레더착하고 완전히 조금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되게 무거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착장 자체가 아까 레더에서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스타일링을 좀 맞춰주시면 되고 위쪽에 이제 코듀로이 소재감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데님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훨씬 더 착장이 캐주얼해지는 느낌이 있죠. 뭔가 슬랙스나 이런 것들도 괜찮지만 데님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조금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는 게 이런 코듀로이 소재감의 장점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서 상당히 조금 빈티지한 느낌으로 컬러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조금 해봤습니다. 아래쪽에 뭔가 코튼 팬츠나 이런 것들도 좋고 뭐 슬랙스도 좋지만 저는 사실은 데님을 가장 추천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이 코듀로이 소재감이라는 요소를 살려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요거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리고 또 다음 제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트가 나왔습니다. 패딩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기
때문에 이제 코트가 나왔는데 요 이제 더블이죠. 더블 코트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요 TNGT의 코트 제품이 담당자분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코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터치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요번에 이제 기장감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맥시하게 나왔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거의 제 발목 위까지 오는 이런 기장감이 나서 이런 맥시한 코트를 조금 찾으시는데 뭔가 너무 디테일이 있거나 이런 거 말고 내가 스탠다드하게 입는 데서 조금 퀄리티가 그래도 준수한 걸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살링 얘기를 조금 하면 제가 입고 나서 살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약간 조금 너무 요소가 뭔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겨울에 여러분들이 코트라는 아이템이 사실 뭔가 입었을 때 되게 정적이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살링 자체가 굉장히 모던해지거든요. 어떤 코트 아이템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모던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안쪽에 집업 같은 것들을 같이 매칭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목까지 올라오는 집업 같은 것들, 뭐 지금 제가 입은 이런 니트 집업도 있겠고 봄이나 가을 시즌에 많이 구매하셨던 트레이닝 소재의 집업도 있겠죠.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안쪽에 목까지 해서 매칭을 해주시고 그다음 그 위에 이런 맥시한 핏의 코트를 덮는 거죠. 코트라는 아이템이 안쪽에 뭐 셔츠, 폴라 이런 것만 들어가도 굉장히 모던해지는데 뭔가 이런 디테일이 있는 집업 같은 것들을 딱 넣어줬을 때 무드가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힙한 무드 밑에서 쭉 받아서 이런 식으로 부츠로까지 딱 마무리를 해주시는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니는 사실 제가 쓸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좀 추워가지고 썼습니다. 좀 추워서 썼는데 뭐 브라운이랑 핑크 요 컬러 조합 자체가 사실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어서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요 비니는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스타일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입으실 때 안쪽에 집업 여러분들이 뭔가 컬러감이 있어도 좋고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디테일 이런 프린팅이나 아트웍이 있어도 좋고 이런 집업들에 깔아서 뭐 이런 식으로 닫아서 입어도 넥 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괜찮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보시면 굉장히 조금 흔하지 않은 코트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것도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리고 다음 제품 보러 가겠습니다. 다음 싱글 코트인데 이 제품도 약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원단감 약간 탄탄하게 이제 들어가는 이런 원단감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도 기장이 조금 길어요. 더블 코트하고 사이즈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게 기장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정 사이즈로 받았는데 지금 제 무릎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는 이 정도 기장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뭐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앞쪽에 이제 투 버튼인데 이런 식으로 히든으로 여러분들이 완전 미니멀하게 조금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제품이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컬러 요게 컬러감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제 요 컬러감을 생각해서 지금 입고 있는 스타일링도 같이 착장을 했는데 요 컬러감이 약간 다크브라운 컬러 색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되게 애매한 컬러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이런 다크브라운 같은 컬러감들이 완전 대놓고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은은하게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요 느낌이 좋아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스타일링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이제 이 친구는 제가 아까 스타일링 하면서 아 좀 겨울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안쪽에 이런 식으로 노르딕 패턴이 들어가는 겨울 패턴이 들어가는 이런 니트 제품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코듀로이 밑에 부츠 그리고 안쪽에 폴라까지 같이 레이어드를 했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들이 컬러감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둡잖아요. 그런데 딱 이렇게 보셨을 때 컬러 톤이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은 받으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착장 안에 입고 있는 컬러들이 흔히 많이 보이는 컬러들은 아니에요. 폴라도 버건디색이고 이 친구도 베이지 계열이지만 약간 조금 더 이제 어두운 이런 베이지 계열이고 바지 카키 신발 브라운 이런 식으로 갔는데 약간 이런 색매칭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바깥쪽에 코트 컬러 에 맞춰서 조금 다채롭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냥 레이어드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니트를 그냥 입으면 좋습니다. 근데 겨울 시즌에는 컬러톤 차이가 있는 폴라 같은 거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 저는 좋아요. 맞는 스타일링이나 이게 아니라 저는 요걸 좋아하거든요. 일단 착장 자체가 목 부분에 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웜한 느낌을 주고 그 다음 좀 안정감이 생기죠. 전체적으로 딱 무거운 요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싱글 코트 입으실 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스타일링의 다섯 개 정도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아까 일부러 조금 착장 자체에서 그러니까 스타일링 자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스탠다드한 아이템들 조금 재밌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성공인 것 같아요. 이 TNGT라는 브랜드 자체가 제가 저번에도 하면서 느꼈지만 일단 가격대가 굉장히 좀 리즈너블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입으실 수 있는 좀 베이직하고 스탠다드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조금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그런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사용하면서도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목도리라던가 비니, 액세서리, 뭐 신발에서 부츠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훨씬 더 그런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스타일링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겨울에 아우터들을 입어주시면 훨씬 더 재밌게 옷을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제대로 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